안녕하세요, 송태공입니다. 자,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경남 진주 도고리에 위치해 가 있는 월화 양수장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처음 와봅니다. 사실상 이곳 주변 일대를 처음 와보거든요. 아침에 이거 꽤나 거리가 멀더라고요. 아침에 집에서 왔을 때 거리가 거의 뭐한 60k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해도 비교적 늦게 뜨더라고요. 지금 해가 7시 반이 훌쩍 넘은 시간에 이제 주변에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월화 양수장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낚시책에 한겨울에도 이제 요 구조물로 인해서 높은 이제 복사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겨울 베스트 포인트로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와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닥이 약간 보이고 수심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대에 집에 돌아가는 거리도 꽤 만만치 않은데, 자, 일단 여기서 오늘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바이브레이션으로. 입질 좀 합니까? 아니, 인사가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거 배스 분들 많이 옵니까? 예, 전에는 많이 왔어요. 옛날에는요? 뭐큰 것도 잡히고 많이 했는데, 예. 한번서 오기는 오는데, 외국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여기는 뭐 처음 와봤거든요. 고성서 왔거든요. 고성서에. 네, 인터넷 검색해갖고 왔는데요.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래갖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수심이 좀 얕아 보이대요. 예, 좀, 예, 수심이 지금 났구만. 저 다리 도고기 저쪽에도 수심이 얕습니까? 예, 저도, 요, 감더 낫지. 아, 더 낮아요? 예. 요하고 보통 요게 뭐 밤나무꼴인가 요 사람들 낚시 많이 한다대요. 이게 내가 요가 아, 여기 밤나무 꼴입니까? 예. 예, 전에 예,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잡으러. 근데 요즘은 조금 좀 하대. 그 앞에서가 추번 때도 그 문화예요. 깊은 데 찾아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그렇죠. 깊은 데 들어간 게. 네, 수심 약간이라도 좀 깊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 오는 자리가. 그나마 요가 좀 깊지. 아, 요 자리가요? 예. 한번 요하고 요 좀. 요래 해갖고 요 밑에 요 밑에 그 내가 요 밑에 요 치수탑 있는데 그것도 깊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그것 조금 사진에 본게 그하고 요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전거 도로 막히라고. 아, 자전거 도로. 예, 자전거 도로 막히라고 이렇게 딱 가라고. 하고 자, 시태일 8분의 3온스 텅스텐 지그, 바늘은 1호. 8시 37분. 지금 시간 정도 되면, 요즘에는 8시가 넘어가면 손이 별로 안 시렵습니다. 그전에는 손이 좀 시렵는데, 8시가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크게 손이 안 시렵네요.
자, 미트헤드 다운샷. 고라니. 보이십니까? 고라니. 어, 저기도 있네요. 고라니. 자, 여기는 지금 경남 체육고등학교 뒤에 수로인데요. 유명한 포인트죠. 지금 근데 너무 완전히 결빙됐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 돌아서 꽤 먼 길을 왔네요. 자, 가려는 데는 거의 뭐 얼어 있고 이래서 지금 여기는 반성 족구장 앞입니다. 수심이 별로 안 나오네. 여기도 낚시꾼들이 낚시를 많이 했나 보네요. 쓰레기가 엄청나네. 그리고 루어 껍데기. 스피너 베이트, 하드 베이트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셨나 보네. 시간이 없는 관계상 포인트를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20분 정도도 안 남았거든요.